방금 제가 봤을 때 정원에서 바로 뽑아서 만들어준 것 같은 샐러드가 왔는데요. 너무 충격을 먹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오늘은 파리에서의 오프데이입니다. 샤넬에 가서 피팅을 하고요. 반나절 정도 쉬는 날이에요.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어서 혹시나 파리에 있는 동안 날씨가 계속 안 좋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마법같이 오늘 날씨가 다 개었어요. 기분이 매우 좋달까요? 아직 오늘의 계획은 없지만 이쁘게 꾸미고 나와봤습니다. 보이시다시피 제가 혼자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전 이렇게 혼자 헤어 메이크업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. 제가 해드렸어요. 아 네네, 앨리슨 선생님께서 헤매를 아니죠, 제가 해드렸잖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, 어떡해. 진짜 기분이 달라져. 진짜 파리에 왔을 때 날씨가 좋아야 돼요. 저는 왠지 유럽에 왔을 때 날씨가 우중충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. 자, 오늘의 하루 브이로그로 열심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guys soon. 이제 오늘의 일은 다 끝내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파리의 우동집에 가고 있는데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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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있길. 항상 줄을 서야 하는 곳이라서 복불복이랍니다. 맞춰볼게요. 이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대요. 저는 아 이거 진짜 귀엽다. 토끼 장미 들고 있는 거. 과연 이게 나오면 너무 말도 안 돼. 그치? 설마 이건 말도 안 돼. 찍힌다. 나 진짜 이거 지금 실시간이야? 아 근데 토끼게 토끼인데 다 아.
쇼를 가고 있어요. 항상 쇼날은 정신이 없다고 볼 수 있죠. 오늘 가방이 없어서 손이 되게 어색할 것 같아. 오늘은 약간 펑키? Is this punky? I think it's the punkiest I've ever been. 약간 좀 센 무드로 꾸며봤는데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제발 쇼장에서도 이쁘게 사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여기 포인트 있어. 머리에 CC 로고를 달았어요. 사실 찾아보면 언제나 룩 안에 조그마한 CC들이 숨어져 있어요. 제 쇼 한 것들. 저는 이제 샤넬쇼를 끝내고 런치를 하러 가는데요. 이렇게 저의 파리 그룹과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네요. 여러분들은 곧 만나요. 바이! Bye. 플라이오.